영동의 한 마을에 새로 지어지는 교량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새 보행교가 6교로 보일 만큼 인접도로와 큰 높이 차에 마을 주민들은 재시공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. 출동해 CCN 박정혁 기자입니다. 충북도가 발주한 영동천 하천정비사업 공사 현장입니다. 지난 2019년 2월 착공해 새 보행교가 지어지고 있지만 성인의 길을 훌쩍 넘길 만큼 바로 옆 도로와 뚜렷한 높이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땡겨 여기 못 땡겨요? 높아서 못 땡겨 저거 부시던 부셔서 어떻게 다시 한번 땡겨도 어떻게 땡겨 저걸 다리라고 놨어 그래.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영동의 한 교량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육교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벌써 1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.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교량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이득이 없이 손해보는 다리가 됐습니다.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주민들이 선호는 둘 중에 하나 없애든지 새로 낮춰서 놔주든지 그게 주민들의 선호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.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홍수위보다 교량을 높게 가설하면서 빚어진 겁니다. 그러나 지나치게 법적 기준에만 치우쳐 주민 편의를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. 도로 지면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. 이제 어차피 물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했지만은 했지만 지금 선형이 전혀 지금 안 맞잖아요. 그죠? 흉물처럼 너무 올라온 거 아니냐. 발주처인 충북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인접도로와 교량 높이 차가 크게 보이는 것일 뿐 계획대로 교량과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1m가량 높여 주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새로 생기는 교량들 보시면 거의 조금 기존 도로보다는 조금 높게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. 그냥 재해랑 올해는 공사할 계획이에요. 빠르면 상반기. 주민들은 교량 재시공이나 원상복구 등 충북도의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주민 편의를 위한 교량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주민 간 소통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출동 HCN 박종혁입니다.